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을 할 때 감동을 받거나 기분이 좋아질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아마도 양보나 배려를 받았을 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정체가 되는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끼어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운전자를 만났을 때는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들이 적지가 않은데요. 그중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지키지도 않고 또 진짜 아예 법규조차 몰라 민폐가 되고 사고를 유발하는 교통법규가 있는데요. 바로 다양한 상황에서 유턴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 중 딱 다섯 가지 상황에서 유턴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전부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정말 모르고 있었던 내용도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내가 그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죠.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그럼 한 가지씩 알아볼까? 첫 번째, 비보호 유턴. 동티뷰,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유턴 표지를 만나게 되는데 가장 흔한 것이 유턴 표지 하단에 글자로 좌회전 또는 보행 신호시처럼 보조 표시가 달린 경우로 이런 경우에는 신호의 지시를 받아 유턴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 바로 유턴 표지만 있고 보조 표시가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언제 유턴을 해야 할까? 이런 구간을 비보호 유턴 또는 상시 유턴이라 부르는데, 비보호 유턴이라는 용어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처럼 신호등이 파란불이나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하지만 이때는 녹색, 적색, 신호에 상관없이 언제나 유턴이 가능하다는 의미고, 단 다른 쪽 차선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중앙선 침범. 이번엔 좌회전 신호와 유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간에서 유턴 방법이야. 앞 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고 뒤 차량은 유턴을 하려고 하는데, 유턴을 하려면 노란 중앙선을 걸쳐서 해야 하는 상황으로 많은 차량들이 이를 무시하고 침범해 유턴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중앙선을 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고 현장에서 적발 시 벌금 60,000원과 벌점 30점을 부과받게 돼 있어. 또 사고라도 발생될 경우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포함이 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 꼭 허용 구간을 이용해서 유턴을 해야 하는 거야. 세 번째, 유턴 순서. 유턴 구역에서 내가 맨 앞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뒷차가 순서를 어기고 먼저 휙 하고 지나가면서 통행을 방해할 땐 짜증이 나겠지. 현재 법규상으로는 동시에 여러 대의 차가 유턴을 해도 위반은 아니라는 거야. 단 접촉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차부터 순서대로 유턴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권고사항이야. 하지만 동시에 돌다가 사고가 나면 뒷차의 과실이 절대적으로 큰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앞차부터 차례대로 안전하게 유턴을 하도록 해야 하는 거야. 네 번째, 우회전 차량.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고 있는데 우회전 차량과 마주하게 되면 통행 우선권은 어느 차량에 있을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따라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유턴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만약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당시 교통량과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다섯 번째, 자전거 유턴. 이번엔 차가 아닌 자전거의 경우인데,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인구가 1340만 명에 달해 도로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차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럼 자전거도 유턴이 가능할까? 일단 정답부터 얘기하면 불가능해.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차로를 달릴 때 도로의 우측에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고 돼 있고 도로를 횡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유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벌금 3만 원을 부과받게 돼 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때로는 저도 앞차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려서 제 감정을 전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급한 상황에서도 조금만 여유를 갖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편안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낸다. 수고했어 동티뷰요.